썸네일만 건지고 쇼츠 촬영하고 왔어요. 이거 그래서 한 입씩 먹었는데 다시 먹을게요. 원물맛, 원물맛 나는 피스타치오인데 화초맛도 나요. 화초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겉은 약간 바삭바삭하고 속은 쫀쫀해요. 이게 아마 사이버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응? 이거 티그레 같아요. 피스타치오 티그레. 저 티그레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이게 위에가 아니라 이게 위에였네. 사진도 이렇게 찍었거든요. 피스타치오 티그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휘낭시에인데 피칸추인, 피칸추인 휘낭시에. 이것도 서이와제국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더베이 베이커리의 약과 휘낭시에. 이거는 스위트추인 캐러멜 휘낭시에 같아요. 피칸추인 휘낭시에 먹어볼게요. 이 아래 카라멜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완전 달달하고 이 피칸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피칸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와, 엄청 맛있어요. 다음은 약과의 낭시. 이건 더베이베이커리 거예요. 와, 약과가 엄청 바삭하죠? 달달해요. 약과라. 무난, 무난. 이거는 제가 친한 언니한테 받은 건데 언니가 부산에서 서울 오면서 사다 줬거든요. 곧 제 생일이어가지고 미리 생일 선물로 사다 줬는데 안 녹으라고 아이스팩에 넣어서 줬는데 얘는 종이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 아이스팩 녹으면서 종이가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눅눅해진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식감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약과는 진짜 바삭해요. 단단하고 바삭하고 맛있긴 한데 서희와 해당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설탕? 설탕입니다. 이게 진짜 기이다. 확실히 달달합니다. 겉이 바삭하고 맛있다. 피스타치오 티그레. 믿자고. 다음 맛있었던 피칸추인. 와, 예쁘다. 짜라란. 이렇게 까작하게 캐러멜이 있어요. 맛있다. 먹어볼게요. 지금 좀 녹아가지고 꽝꽝 얼려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딱 배부를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블루베리 도넛. 달달한 블루베리 요거트 맛. 딸기인가 이거? 딸기 같은데 이게 블루베리 같거든요. 이게 딸기 도넛. 되게 달달한 딸기 요거트 맛. 그다음에 이거는 블루베리. 이렇게 겉에 글레이즈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약간 블루베리 요거트 맛? 근데 겉이 글레이즈 이거라서 좀 더 달아요. 다음은 우유크림. 가장 클래식. 약간 커스터드 크림 질감이에요. 질감은 좀 약간 가벼운 그런 스타일의 우유크림을 좋아하는데 약간 커스터드 질감, 진득한 그런 질감이랑 약간 제일 안 달아요. 마지막은 이게 시그니처였나? 그랬는데 크림 브릴레. 아, 이 설탕 코팅. 시장에 파는 그 잉어 모양으로 엄청 크게 파는 달고나 맛. 안에 크림은 이 우유크림이랑 똑같아요. 와, 달아. 오히려 이 딸기 크림이 이게 가장 맛있는 것 같은데 배불러요.